그럼 오늘 제목은 국가 싱크탱크가 되기 위한 카이스트 티핑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기사에서 보시다시피 과학기술이 국정운영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둘러싼 세계가 다 기술 가지고 싸우기 때문에, 그래서 아시다시피 미중 기술 패권에서 핵심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첨단 기술이고요.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헤드라인이 나온 걸 보시면 군사 경제 이어서 기술 동맹도 맺는다. 거슬러 올라가면은 21년 바이든 정부 출범하고 했던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처음으로 기술 동맹, 첨단 산업 동맹이 나왔습니다. 과학 기술이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과학 기술 부처만의 일이 아니라 국정 운영 전체에 되게 핵심적인 어떤 레버리지가 되고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과학기술 비서관,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대통령실에서 부처와 대통령 사이 아젠다를 오고 가게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부처 장관, 그 다음에 혁신본부장, 요 세 자리는 과학기술이 하는 민간 쪽에서 임명이 많이 됩니다. 이게 과학기술 쪽의 특징인 것 같아요. 위원회라는 것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정부 정책을 어떻게 보면은 과학기술은 너무 전문성이 필요하니까 이 공무원 조직 갖고는 안 되고 이제 민간의 지혜를 빌리자 해서 민간의 지혜를 빌리는 그런 자리예요. 사실 위원회 한번 가서 가는 시간은 짧아도 그 안건을 트레이닝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은 훨씬 큰 그림을 보실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그 분야에서 거의 노벨상급의 훌륭한 분이라 하시더라도 새로운 안건에 대해서 사전 준비가 없으면은 기여할 수 있는 게 되게 한정되구나를 느꼈어요. 위원회가 됐건 싱크탱크가 됐건 뭔가 다루신 안건에 대해서 좀 현황을, 당신 전공 분야가 아닐 테니까 현황에 대한 어떤 기본은 좀 공부를 하시고, 저희가 내가 갑자기 분야를 바꿔서 소위 산학과제를 한다고 해도 일단 기본적으로 리터러스 서베이부터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위원회나 그 정책이 바로 전 버전이 뭐였는지나 전전 버전이 뭐였는지만 보시면 금방 파악이 되실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해관계, 이게 제일 어려운데요. 이런 거죠. 우리가 논문 쓰려고 할 때 이거를 왜 안 해봤지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그다 뭐 이유가 있잖아요. 뭐 경제성이 안 좋건 뭐 에너지 안 맞건 이게 있어서, 정책도 마찬가지거든요.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걸 이미 공무원인 부처에서 생각 안 해본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면 거대하게 그 저항을 하는 다른 이해 집단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정도 선에서 한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연구로 비유하자면 문제 파악하시고 선행 연구 파악하시고 왜 난제인가, 이게 왜 안 풀렸나, 이거를 보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작은 게 모여서 정말 큰 트렌드를 바꾸려면 세 가지가 만족해야 되는데, 하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하나는 콘텐츠가 좋아야 되고, 하나는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콘텐츠를 갖다 줘도 그 시대에 맞아야 된다. 이런 세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CMS가 있어야 되는데, C는 일단 뭘 들은 다음에 막 말하는 네트워크가 많은 사람이 있어야 전파가 되지. MBTI I는 안 될 거 아니에요. MBTI E가 된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뭐냐면 정보를 그래서 많이, 아니 커넥션 있고 뭔가 전해줘야 되니까 정보를 많이 수집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 다음 세일즈맨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부가 하는 거에 피드백도 주고 그것을 위한 혜택이 나왔을 때 박수도 쳐주면 정부가 면이 서잖아요, 그 부처가. 그러면서 또 다음에 요구할 것도 요구하고, 약간 이게 공생관계라고 해야 되나, 이게 잘 돼 있는데, 제가 보면 과기계는 이렇게 표현해서 좀 그렇게 약간 부처도 우리한테 좀 이렇게 하는 것 같고, 우리도 공무원분들을 막 이렇게 언어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만 손해인 것 같아요. 과기계만. 다른 데는 라포가 형성이 돼 있어가지고 도울 때 돕고 얻을 것 얻었네. 우리는 그게 너무 안 돼 있는데, 사실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만나서 이렇게 친해지면은 그 사람이 다 장단점이 있지. 근데 모르는 사람이 단점적인 모습을 보이면 저 사람 왜 저래 이러지만, 친하면 그 사람의 또 장점이 다 커버가 되는 것처럼 네트워크가 중요하지 않나. 탑다운 아젠다로 구성원을 설득하는 그 에포트도 필요하지만 바텀업에서 생기는 아젠다는 정말 막강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카이스트가 점점 바텀업이, 구성원이 먼저 이렇게 그 자발적으로, 아까 말씀했던 한 세 그룹 정도만 저는 봤었는데, 그런 게 생겨서 아젠다가 구워지면 그것은 뭐 그 어떤 리더십이 오더라도 힘을 갖고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일단 국가적으로는 과학기술이 너무 중요한데, 우리는 최고의 전문가 집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나라의 과학기술 정책은 그 과학기술 생태계의 어떤 수준하고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카이스트 교수님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그런 거에 좀 하트를 가지시면 정말 저보다 너무나 다 훌륭하신 분들이셔서 정말 크게 학교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기여하실 것 같아요.